오늘 내드린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재정목적이 시험에 8번 출제됐는데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올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개정되고 처음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1번이라고요. 우리 지금 보는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목적.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문제풀이 교재 17페이지 맨 밑에 있죠.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정되고 처음 반영하는 거니까요. 1번 문제 17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1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개시해야 될 사항 등수보호자 4가지 아닌 것 4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가입 확인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2번에 4번이 되겠고요. 3번은 소속권 개시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옳지 않는 것이네요. 자격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권 개시도 중개업무 할 수 있고요. 이중소속은 개업공개사 등이 금지해야 되고요.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오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대상자는 오직 대표자만 받고 일반 임원들도 소속공개사도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다 아는 내용인데요. 옳지 못한 것은 답은 2번입니다. 1번 1차 시험은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2번 2차 시험도 항상 절대평가라고 해서 틀렸죠? 지금 올해는 물론 절대평가입니다. 올해는 그렇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2번은 무조건 예외 없이 합격자로 결정한다. 틀렸다고요. 3번에 있는 것처럼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것처럼 최소 선발 비율이나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할 수도 있죠. 밑에 있는 3, 4, 5를 보면 2번이 틀렸다는 걸 자동적으로 이 내용 자체에서만 골라낼 수 있어요. 2번은 항상 절대평가라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1차는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40점 밑으로 오가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런데 물론 올해 시험은 2차도 절대평가이기는 하지만 시험 공고할 때 미리 합격 인원을 공고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 볼 때는 3,000명 뽑는다고 공고가 돼 있었어요. 9회 때까지는 2년에 3,000명 뽑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4번에 2번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예외 없이 이게 틀렸죠.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면 불합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7회 때는 커트라인이 8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80점 받고 떨어지니까 막 항의를 많이 하니까 8회 시험 어렵게 내버렸잖아요. 많이 합격 못하게. 5번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자격증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4번을 제출하는 게 첫 번째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이 중에서 자격증 4번을 제출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자격증 4번을 제출하는 경우는
두 개죠. 제출하는 거는 두 개. 이거는 제출합니다. 세 개는 미제출. 원칙은 미제출이 맞는데 이거는 입법의 불비입니다. 제가 국토부에 왜 세 개는 제출하는데 이거는 제출 안 하는데 4번, 5번은 제출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왜 빠졌지?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법 개정할 때 빼먹고 개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제출 안 하느냐 하면은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다고 진위 여부를 직접 제가 등록 신청하면서 가보니까 등록관청에 그 공무원이 보는 전산에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두 개 있는 거 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 이런 게 생겼냐 하면 옛날에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해가지고 등록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5번에 1번이 그래서 답이고요. 2번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인 경우 그래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하고요. 반명한 판사진 한매 제출하고요. 5번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사무소 확보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예, 면적 제한도 없다는 것 기억하고 중개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는데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해야 되죠. 1번이 답이고 5번에 6번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 여기에 6가지가 다 나와 있네요. 6가지가 1번이 2개잖아요. 휴폐업신고 이전신고사항 2개니까 6가지죠. 6가지 통보합니다. 답은 3번이죠.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통보 안하고 업무정지 등록취소는 통보됩니다. 그 이유는 자격취소 자격정지됐는지를 등록관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누가 하기 때문에 시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통보할 수가 없다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7번은 송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답 1번입니다. 등록증입니다. 자, 7번 이 사무소 이전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될 텐데 이게 대전시 무슨 구에 여기가? 서구요? 서구에서 유성구로 옮겼습니다. 유성구로 옮겼으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신고합니다. 신고.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개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4번이 아니고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및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대장은 송부하지만 등록증은 송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다음에 관할 구역 안에서 관할 이게 처리 기간은 며칠이에요? 처리 기간은 7일이죠. 7일이고 관할 구역 밖으로 갔을 때는 관할 구역 밖으로 갔을 때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길 수 있을 때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기재상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전 신고 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7번에 1번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8번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답이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은 둘 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죠. 답 3번이고 1번 겸업 업무 범위는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 외에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보증설정 금액이 법인은 2억 원 개인은 1억 원 이상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인장등록 방법도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니까 근데 개인은 인감증명 제출하는 게 아니라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을 등 인장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틀립니다. 인장등록하는 방법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8번에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9번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내용의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거 사무소 이전도 출제되고요. 계약금 등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예치 권고입니다. 권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자,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등기 서류와 돈을 주고받고 있는데 등기 서류와 돈을 주고받는 게 동시행이 아닙니다. 등기 서류 받아서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받는 게 동시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행은 서류하고 돈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선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매도인이 잔금마저도 바로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여기에서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뜻문 암기할 때 금공신 이렇게 암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치기관 3명 암기해야 됩니다. 예치명의자 7명도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치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하면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정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이때 예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세 명은 예치기관이면서 또한 예치명의자입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꺼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금융기관은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모두 다 해당됩니다.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 자, 형벌이 그 다음에 10번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는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3년에 2000만원이죠. 그 금지행위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번에 2번은 관직상투 분양관련증서 3년에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이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같이 시작. 예, 나머지 그 벌칙 앞에 벌칙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10번에는 2번이 답입니다. 3년에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1년에 1000만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 사부결의 소양업체. 하도 대가리 많이 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가리가 나와요. 저도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취소해야 되는 경우 기억, 사망, 해산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소속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임의적 취소죠. 그 다음에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절대적 취소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맞죠. 그 다음에 비업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사법 위반으로 위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이건 업무정지. 그래서 절대적 취소 4개네요. 기역, 니언, 리얼, 미엄 4개입니다. 12번 행정수수료. 오늘 수수료 15개 했잖아요. 틀린 것은 답은 3번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자격증 재교부할 때만 낸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12번에 13번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답은 5번이죠. 네, 5번. 전대차에는 권리금, 전차에는 권리금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못 받습니다. 즉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데 재래시장 이런 거 못 봤습니다. 그 지금 롯데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게 백화점을 임대사업자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백화점 다 임대사업이죠. 백화점에 보면은 그 뭐 예를 들면 블랙야크에 가면 그 블랙야크 직원이 팔고 계산하는 사람만 롯데백화점 용역이더라고. 그것도 임시직 정규직도 아니고요. 계산하는 사람만 롯데백화점에서 고용한 거예요. 계산은 딴 데 가서 해야 되죠. 보통 그 층별로 있더라고. 계산하는 것만 그 백화점 계산하는 거 40% 먹더라고. 임대 수익으로 백화점. 지금 롯데 일본 기업이라고 아무도 안 가니까 할인한대. 할인에도 안 가는지 두고 보겠어요 이제. 완전 할인한 문제가 심각해. 또 국민연금에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고 했죠.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왜? 맞습니다. 4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리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법조문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예, 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이 서울에서는 4억 이하, 과밀역 재건역에서 3억 이하, 광역시 2억 4천 이하, 그 밖에 1억 8천 이하만 적용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대항력,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요 세 개는 금액과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4억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에서는 증액 상한선이 없죠. 4억 이하인 경우는 9%밖에 못 올리잖아요 1년에. 근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액 상한선 규정은 없다.
5번이 답입니다. 제가 내드린 문제에서는 지금 개정된 걸 많이 반영했어요. 이거 지금 13번도 완전히 권리금 오래 개정된 거잖아요. 개정된 게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뭐 세 가지 예외 세 가지요. 계약 갱신 요구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올해 개정된 거는 두 가지예요. 권리금하고 대항력 부분은 올해 개정됐어요. 올해 시험에 처음. 작년에도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었죠. 사학 초과하는 경우. 단 그 사학 초과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는 하되 증액 상한선이 없었다고요. 올해 신설된 게 권리금 부분하고 대항력은 금액과 상관없이 인정된다고요. 리쌍법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리쌍 뭐 또 누구의 리쌍. 그다음에 그 강남 스타일로네 그 누구요? 싸이 이런 아들이 박재상 이런 아들이 건물 사가지고 개업공인들한테 뭐 몇십억짜리 사가지고 전부 다 세입자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훨씬 비싸게 받고 이렇게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대항력이 없었어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대항력 인정 안 됐죠. 대항력 인정 안 되니까 건물주가 바뀌면 나가라면 다 나가야 된다고 세입자들이. 근데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나가도 된다고요. 올해 받겠어요. 13번 중요합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어떤 형태로든 민법에 나오든 우리 중개실무에 나오든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올해 받겠으니까요. 14번도 아까 말했지만 이거 개정된 내용이잖아요. 답은 2번이죠.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전까지 통보가 있는데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 공제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 통보가 없습니다. 규정이.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중개사고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확인설명서 3의 서식입니다. 3의 서식. 이거 3의 1, 2, 3, 4, 4가 있는데 한번 기본서에 있는 서식을 이 문제를 보면서 직접 찾아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답은 뭐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5번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합니다.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합니다. 또 전속 중개계약 할 때 정보 공개할 때는 공시지가를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해야 되죠. 공시지가. 그런데 또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공시지가를 기재한 나는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고 단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공시지가를 기재하지는 않는다고요. 또 확인 설명할 때는 공시지가 확인 설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개별 공시지가나 주택이라면 개별 공시가격을 적어야 된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건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입법의 불비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식에는 개별 공시지가 적는데 확인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5번입니다. 15번에 그래서 16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5번 도배는 벽면 및 도배 상태라는 난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식을 봐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이런 게 벽면 및 도배 상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따로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환경조건 실제 권리관계 요거는 세부적 확인사항이죠.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모두 다 세부적 확인사항이라고 다섯 개 다 세부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는 알아낼 수 없는 게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틀린 것인데 1번.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예, 경매는 허가가 면제되고요.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가 면제되고 단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2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의 증명 제출을 해야 되고요. 3번 경매 기입 등기 후 압류 효력이 발생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면제를 인정받을 수 없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했다면 없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 점유를 한 유치권자도 보호받지 못하죠. 유치권도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경매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2분의 1이죠.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아까 2분의 1을 다 정리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경매 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된다.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고 등기도 있다면 인수됩니다. 무조건 말소되는 것 다섯 가지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소되는 다섯 개, 무조건 인수되는 것 빼고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17번에 4번입니다. 적지 마요. 그거 적어가지고 보지도 않으면서 자꾸 적으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듣기만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면 돼. 안 적어도 서브노트 이런 데 찾아보면 다 있죠. 기본서에. 지금 너무 적는 게 지금 제가 저도 필기 별로 안 하잖아요. 필기를 하면 말을 많이 못해요. 그럼 지금 여러, 지금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필기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17번에 4번이고 18번 부동산 경매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자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최저 매각가격의 10%인 매수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2번이 그래서 틀렸는데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이 있고요.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이 있고 항고보증금이 있습니다. 항고보증금.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매각가격의 10분의 1, 1할, 10% 다 같은 말입니다. 공매는 매수신청가격의 매수신청가격의 10%, 항고보증금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그래서 자 최저 매각가격이 만약에 9천만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도 내가 쓰낸 금액을 10% 1000만원을 보증금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가 10%인 900만원만 매수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내가 쓰낸 금액에서 최저 매각가이 10%를 뺀 금액 9100만원 이상 쓰낸 사람 중에서만 자순위 2등이 될 수 있어요. 왜 2등을 뽑느냐 하면은
1등한 사람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나머지 잔금을 안 냈을 때 2등한테 9,100에 팔아도 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1등에게 1억에 판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 자기가 쓴 행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매각이 10%를 즉 매수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이상은 써내야 됩니다. 18번에 2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매각 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예.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4번은 예, 경매 매각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호가 경매, 기입찰, 기간입찰 세 개입니다. 두 가지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기일입찰이 없죠. 대부분은 기일입찰이 많죠. 99%가 기일입찰. 그 다음에 호가경매, 기간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5번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길에 최종적으로 매각길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의 저감 없이 새 매각기를 정하여야 한다. 저감 없이가 아니라 저감 깎아줘야 됩니다. 즉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그 상당한 금액이 보통 법원에 따라 20% 또는 30%입니다. 근데 유찰된 게 아니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저감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매각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재매각도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찰돼서 재매각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18번에 3번이고 19번 틀린 것은 했는데 오늘 했잖아요. 이거 수수료 했죠? 답 3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해서 결정하죠. 반대로 했잖아요. 1%, 1.5% 감정가 1%입니다. 최저매각 가격 1.5%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초 매각 예정 감정가가 1억입니다. 그러면 유찰되면 그 다음에 8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유찰되면은 여기서 20% 깎아주니까 6,4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최저매각 가격은 뭐 만약에 8천만 원이었다고 본다면 이걸 곱하기 1.5배 하면 얼마예요? 1.5배 하면 5,8,40 120만 원이죠. 근데 감정가 1% 하면은 100만 원이죠. 이 둘 중에서 당사자 합의해서 아무거나 받을 수 있다고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 1.5% 중에서 이게 자꾸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 1.5 더 싸게 사주면 싸게 사줄수록 오히려 많이 받아야 되는데 둘 중에 작은 걸 받으라고 하면은 비싸게 사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근데 둘 중에 작은 걸 받아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권리금,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은. 또 월차임 전환율, 주택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0%가 1할이죠. 상가는 1할 2푼, 즉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월차임 전환율. 지금 기준금리가 1.5%죠. 4배 하면 얼마? 1.5배 3, 6%. 6%밖에 안 되네요. 1할이면 10%고요. 그럼 6%를 초과할 수 없겠죠. 6%면 1000만 원에 1억에 6%면 얼마예요? 1억에 600만 원이죠.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1억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주택인 경우. 그래도 은행에 이자보다는 훨씬 많죠. 6%만 수익률 들어와도. 19번에 그래서 3번입니다. 4번 전부 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설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19번에 3번이고 20번은 묘지입니다. 1번 개인 묘지는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요.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안되고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분묘 가정묘지 등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고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분묘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6월이 아니고 1년이죠. 4번하고 5번 보면 둘 중에 하나 답을 골라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처럼 설치 분묘의 설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15년이고요.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연장을 하더라도 60년밖에 안 되죠. 그러면 60년이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고요. 만약 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0만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오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하고 문제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안 풀어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계속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문제는 한 문제도 안 푸신 분도 있는데 문제를 꼭 풀어보십시오. 오후에 풀고 점심시간을 몇 시에 시작하면 될까요? 문제 좀 2시 10분? 2시? 2시 10분 할게요. 그 문제 푸는 시간 드리려고. 잠 오면 주무세요. 그래야 오후 수업 듣기가 편하니까 2시 10분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